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는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판은 제가 주는 대로 가는 운영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연운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쇼진, 뭐 블루, 정의의 손길 이런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직스가 두 마리 나왔습니다. 만약에 블루가 나오면 직스한테 주면서 빌드업하는 거 굉장히 좋겠죠? 자, 쇼진의 경우에는 평타마다 마나를 채워주기 때문에 마나통이 큰 유닛한테 좋고요. 자, 블루 같은 경우는 마나통이 작은 직스, 뭐 브랜드 이런 유닛들이 좋습니다. 자, 이번 판은 브랜드가 나오면서 직스 2성이 붙었으니까 주문술사, 자, 이쪽으로 빌드업을 할 것 같아요. 자, 유닛 자체가 마나통이 작은 이런 직스 같은 유닛이 나온 게 아니라 뭐 AD 유닛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블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레벨업해서 쓰레시 넣어주고요. 자, 지금은 직스가 2성이 붙었으니까 다음 초밥에서 갖고 올 거는 반드시 블루입니다. 자, 그리고 태블망을 바로 넣어줄게요. 태블망을 오래 묻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이 나쁜 거예요. 자, 여기서 이기고 쓰레시까지 사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닛과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맞추는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곡궁을 선택하면서 스태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지팡이를 먹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옛날에는 이제 악동 빌드업을 할 때 스태틱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스태틱이라는 아이템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미래를 보는 아이템이 좋습니다. 자, 어쩌면 기병대 주문술사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기병대 주문술사를 정하고 갔다면 아까 헤카림을 가지고 있었겠죠? 저는 이제 헤카림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기병대 주문술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앞라인 기사, 뒷라인 딜러, 공격 수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아이템에 맞는 딜러를 계속 쓰고요. 탱템도 마찬가지로 탱템에 맞는 탱커를 쓰시면 됩니다. 네, 요즘은 태블망을 만드는 것도 진짜 좋아요. 처음에 PF 관련된 시너지들, 그런 시너지들로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은 대생술사를 쓰고 있죠? 자, 태블망이 없었으면은 절대 못 이겼습니다. 자, 그 메타마다 어쩔 때는 태블망이 좋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태블망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번 시즌은 태블망 모렐로가 정말 좋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연운을 먹지 못한다면 연운과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장갑을 갖고 오면서 정의의 손길을 만든다, BF를 갖고 오면서 쇼진을 만든다, 자, 전부 다 좋은 판단입니다. 자, 지금은 연운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연운을 먹지 못하고 BF를 갖고 오면서 쇼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딜러를 교체해주는 거예요. 야, 직스한테 쇼진을 주면서 쓰고 있다가 뭐 미스포춘 2성? 요런 것들이 나오면 바꿔주는 거예요. 자, 연승이니까 일단 레벨업을 했는데 뭐 딱히 들어갈 건 없습니다. 자, 블루 만들어서 직스를 주도록 할게요. 자, 브랜드가 2성이었으면 무조건 브랜드였어요. 이렇게 한 마리 들어갈 게 없을 때는 그냥 브랜드를 한 마리 더 넣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일부러 소라카를 넣었어요. 자, 소라카도 이제 단독으로 쓸 때 마나 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겼네요. 자, 그럼 블루로 갈 수 있는 덱은 뭐가 있을까요? 뭐 브랜드 덱, 카르마 덱, 뭐 티모도 쓸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후반 갔을 때 그웬 덱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나통이 작은 유닛들만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이제 개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승할 때는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자, 이것도 그냥 배치를 잘했으면은 제가 질 싸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20원이나 챙겨주고요. 자, 뽀삐 2성 붙었고요. 자, 지금 보시면 헤카림 같은 거 잘 안 나오고 있죠? 기병 주문술사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운영덱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건 4기사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캐넨 버리고 또 30원 이자 보고요. 자, 태블망이 있을 때는 4기사가 들어가도 좋다고 했어요. 태블망도 딜템입니다, 딜템. 자, 만약에 5연승 이상을 했다면 그냥 운영덱인 그웬덱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연승이 깨졌기 때문에 이번 판은 카르마 덱으로 갈 확률이 좀 커졌습니다. 자, 카르마도 기반 자체가 빛의 인도자로 빌드업을 하고 있었다면 뭐 6빛의 인도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그라가스 빌드업도 아니고 빛의 인도자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르마가 잘 나온다면 2빛 이 정도만 쓰면서 나머지를 섞는 겁니다. 자, 레벨업해서 주문술사 넣어주고요. 자, 그냥 브랜드 한 마리 팔고 이자 받습니다. 자, 지금 아이템이 블루랑 지팡이 쪽이 있어가지고 카르마덱을 갈건데 그럼 카르마덱 가면은 무조건 6빛의 인도자 가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라가스 카직스를 찾는 분들 많으실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잘 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레벨업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코스트 유닛은 포기하는거예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판은. 자, 그리고 지금 뒤집개가 나오면서 지팡이로 바로 주문술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지금 메타에서 너무 안 좋아요. 자, 지금은 생각보다 피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은 바로 8레벨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풀리고 있는 거예요. 중반까지 거의 다 이겼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 러시파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자, 이번 판은 그래서 8렙 때 카르마가 잘 나오면 카르마, 그웬이 잘 나오면 그웬, 자, 그쪽 덱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물론 아이템을 먹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자, 이거는 비싼 벨트를 갖고 올게요. 자, 지금 메타에서 라바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 노틸러스 2성. 자, 결국에 카르마 덱을 가더라도 카르마는 스킬을 많이 쓸수록 강한 유닛이에요. 그러면 방템이 많아야 좋겠죠? 여기도 잘하면 이길 것 같아요. 앞라인이 완전 든든하기 때문에 직스가 프리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앞라인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다면 절대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먹을 아이템이 좀 애매할 때는 그냥 도장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물론 대천사를 먹으면서 직스한테 주고 블루 대천사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은 벨트랑 뒤집개를 이용해서 비체인도자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어쩌면 비체인도자를 갈 수도 있어요. 좋아요. 생각보다 다 이기는데? 이거 아까 전에 이 스테이지 때 좀만 신경 썼으면 10연승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이템에 어울리는 유닛을 빌드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8레벨까지도 강한 그런 빌드업이 구성이 되죠. 처음에 블루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직스 이성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게임이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지금 포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굳이 리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8렙 때도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포원회 만들어주면서 레벨업하고, 지금 악동한테 유닛 아이템이 들어갔으니까 그 위주로 4 악동을 집어넣어 줄게요. 이제 벨트랑 조끼만 이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태블망이 이미 있어서 태블망 하나 더 만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치감 아이템은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좋아요. 이거는 그냥 총검으로 갈게요. 그냥 볼리베어 잡아주고요. 자, 이거 8레벨만 바로 찍어주고요. 자, 리롤은 돌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약했다면 당연히 8레벨 찍고 돌 다 썼어야 됩니다. 지금은 포원해가 나오면서 공격 수비 밸런스가 완벽하기 때문에 천천히 돈 모아서 해도 돼요. 자, 연승 깨진 건 좀 아쉽지만 여기는 리롤 돌려서 카르마 2성을 찾아서 졌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댓글에 남겨주셔야 돼요. 룰루랑 클레드 교체하면서 조금만 더 밸류를 올려주고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태블망이 있기 때문에 4기사까지 쓰고 있는 거고, 직스한테 아이템 들어갔으니까 주문술사에 악동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들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니달리한테 풀템이 들어가든 말든 근데도 이기죠. 그냥 1원짜리 2성 유닛으로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관리가 된 거예요. 나머지 정리하면서 이 자를 또 챙겨줄게요. 자, 이거는 이제 딜템이 하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방템을 갖고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곡궁을 갖고 오고 거인의 결이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웬이 나왔습니다. 그웬이 먼저 나왔어요. 이거는 8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나올만 했습니다. 이제 그웬덱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스한테 있는 아이템 넘겨주면서 주문술사 빼주고요. 볼리베어 들어가 있으니까 망령. 이제 원거리 딜러인 드레이븐 하나 잠깐 써줄게요. 이 거인의 결의도 원래는 방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격을 할 때마다 스택이 쌓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딜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판은 카르마덱이 아니라 그웬덱이잖아요. 그웬덱은 어떻게 시너지를 구성하냐면 딱히 시너지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밸류가 높은 유닛들을 전부 다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한 덱을 갖는 게 아니라 밸류가 높은 유닛들만 전부 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웬 장판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으니까 유닛들을 전부 다 뭉쳐놓는 게 좋고요. 그웬한테 블루가 좋은 이유, 마나통이 작아서입니다. 이거는 그냥 9레벨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스테이를 세게 지지 않으면서 뭐 8렙 50원 이상 있다, 9레벨 가시면 됩니다. 좋네요. 자, 그웬덱은 이제 그웬이 딜러잖아요. 그래서 그웬이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부족한 딜이 있기 때문에 그 딜러를 추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팔렙 단계에서 뭐 카르마 2성, 벨코즈 2성, 드레이븐 2성 이렇게 4코 2성으로 팔렙 단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5코 유닛한테 근본 아이템이 들어가면 그럼 그 1성으로도 9렙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9레벨을 찍고요. 밸류가 높은 유닛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오늘은 그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총검, 블로, 거인에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생존력, 딜 전부 다 괜찮죠? 그리고 심지어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에는 이제 덧발톱이 정말 좋아요. 자, 9레벨은 항상 레벨업하고 이제 돈이 최소한 30원, 40원, 자, 그 정도 있을 때 가는 게 좋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웬덱이라고 하면은 철갑, 신비, 기사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중반 단계에서는 철갑, 뭐 사기사, 신비술사,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요. 후반에 9레벨 안정적으로 올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5원짜리 유닛 많이 쓰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 그웬이 약간 잭스한테 약한 것 같습니다. 드레이븐 아니었으면 졌죠? 자, 우선 5코 2성, 서브딜러가 나오기 전까지는 드레이븐이 2성이 붙는다면 드레이븐을 2성 붙이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왼쪽에 딜러가 많아서 왼쪽을 저격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게임을 외워서 하시면은 이런 이제 응용이 잘안 돼요. 후반 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블루, 마나통이 작은 유닛은 좋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유닛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덱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은 당연히 질 수가 있습니다. 먹을 아이템이 없네요. 그냥 거인 해결을 한개더 먹겠습니다. 자, 이제 9레벨 찍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9레벨 찍고 돌릴 때는 딱 덱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 좋은 거, 이런 티모, 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드레이븐 일단 붙이고요. 그웬, 가렌. 가렌 나왔으니까 뽀삐랑 교체해주고요. 룰로드 2성 붙일게요. 태블망은 망령 시너지가 들어간 볼리베어한테 주는 게 좋아요. 자, 저게 이제 수호천사 효과가 터지는 동안에도 태블망을 묻힐 수가 있어요. 자, 서브 딜러까지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세죠? 아크샨도 잡아야 됩니다. 여전히 잭스는 못 이깁니다. 야, 이자 볼 필요 없어요. 계속 5코 이상 찾습니다. 야, 근데 이제 예외로 케일. 케일은 이제 구인수 같은 게 없으면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지금 메타에서 거의 못 씁니다. 야, 이렇게 9레벨 안정적으로 갈수 있을 때는 결국에 5원짜리 많이 쓰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지고 있잖아요.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겼네요. 중간에 드레이븐 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피관리가 완전히 안 됐겠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쇼진. 쇼진이면은 딜러를 딩거로 대체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딩거가 잘안 나오네요. 후반에 좋은 순서를 매기자면 단연코 티모랑 하이머딘 거예요. 지금 티모랑 하이머딩거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아이번 2성, 가렌도 붙었죠? 조금 애매한데 이거는 그냥 드레이븐을 이제 버릴게요. 그웬 2성, 이거는 기사 시너지를 그냥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기사 두개 내려주고요. 그웬 2성까지 붙이겠습니다. 효진은 이제 티모 아니면은 아크샨한테 주면 되는데, 지금은 아크샨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효진은 아크샨을 주도록 할게요. 진짜 쓴거 간단하죠? 뭐 신비술사 한 개에다가 나머지는 전부 다 4원짜리, 5원짜리 유닛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반에 좋은 유닛을 딱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9레벨을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거. 아이번, 볼리베어, 피들스틱. 그리고 아이템에 따라서 딜러가 바뀌지만, 퓨진이 있을 때는 하이머딩거, 블루가 있을 때는 그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수훈 장식띠가 있을 때는 비에고. 그래서 수훈을 먹었어요. 아크샨 2성 붙었고요. 완벽하죠 지금? 제가 다음 경기에는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은 그웬덱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야, 근데 이 칼리스타가 진짜 너무 세요. 그웬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뭐 배치만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자, 보상도 먹고요.
자, 항상 이거 뭐 먹을지 애매할 때는 아이템을 준 유닛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이템을 준거 티모, 아크샨, 그웬. 자, 그웬은 신비술사니까 별로 의미 없고요. 자, 아크샨이 이성이잖아요. 정찰대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에고 이성 나왔는데 못 붙였네요. 정찰대는 비에고 주겠습니다. 자, 딩거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미 아크샨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딩거는 이번 판은 포기하도록 할게요. 진짜 뭐 근본이는 덱 아니잖아요. 비싼 것만 썼잖아요. 야, 근데 이렇게 셉니다. 그냥 2등 했어요 지금. 야, 그렇다고 여기가 Q가 낫냐? 절대 아니에요. 마스터 챌린저 그 구간입니다. 먹을 아이템이 없네요. 자, 이러면은 제조합기 태블망을 한개더 만들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태블망을 제조합기를 쓰면 될것 같습니다. 조합은 뭐 여기서 바꿀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인피 아크샨 주면 되겠죠? 좋아요. 자, 아크샨한테는 최후의 속삭임이 들어간 거랑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또 인피가 들어가면 또 셉니다. 일단 칼리스탄 죽은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자, 그웬덱 하길래 한번 해본 건데 진짜 좋습니다 이거. 볼베까지 붙었고요. 자, 직후의 전력 나왔으니까 아크샨을 붙여주면 될것 같고요. 이거 배치를 지금 좀 애매한데 볼리베어를 가장 앞에 놔두겠습니다. 그냥 그웬 스킬은 원거리 딜러만 좀 지키도록 할게요. 야스오는 이제 수은장 스틱이 안 들어가서 PCE가 많으면 되게 간단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웬덱, 고빌류 덱을 해봤는데 결국에 5코 유닛은 찾기가 어렵고 5코 유닛을 찾기 위해서는 9렙을 안정적으로 갈수 있어야 하는데 운영이 부족하면 9렙 가는 게 쉬운 메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영부터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 이 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